아, 여기는 피망도 열렸어요. 피망도. 피망이 아니고 파프리카예요. 빨간색 파프리카인데 이제 이게 익으면 빨개지겠죠. 사방이 주렁주렁 열렸네요. 이게 사과나무 사이에다가 파프리카 나무 두 그루를 심었더니 이 깻잎은 작년에 이게 지가 저절로 떨어진 나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죠. 아주 사람 손바닥보다 더 크네요. 깻잎이. 이건 사과나무고 사과나무에 피망이 화분에서 열리고 있어요. 우리는 우리 집에는 대형 화분이 많아요. 큰 나무들이다 보니까 개가 물을 뜯어서 이렇게 되죠. 아유, 파프리카가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네요. 파프리카가. 예, 열렸죠. 좀 키우면 빨개 지금. 아주 재밌어요. 밭에 가지 않아도 그냥 앞마당에서 이렇게 따서 과실수나 단감 이런 건 앞마당에 있어요. 이렇게 따서 파프리카라든지 깻잎이라든지 밭에 있는 것보다 더 부드러워요. 숲 사이에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오이라 이런 것은 햇빛을 심하게 안 받고 이렇게 숲 사이에 끼어 있어서 깻잎이나 이런 게 부드럽고 맛있어요.